사람들은 동물을 아주 좋아합니다. 귀여운 애완동물과 있으면 사람을 싫어하는 어두운 사람도 센스 있는 엄마 아빠가 되는 경우가 있죠. 가장 친숙한 애완동물은 인간과 천년 이상 공존해온 개와 고양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디에나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 팬더들만큼 귀엽지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동물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수가 얼마 남지 않아 적색 목록에 실린 것도 있고 지구상의 아득한 저편에 사는 귀중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중 무언가를 여러분이 키우실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는 건 자유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귀여운 영상들을 보러 가볼까요? 그럼 시작할게요. 바다토끼 줄어나 팔바. 민달팽이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마 거의 안 계실 텐데요. 끈적끈적하고 별로 유쾌하지는 않은 생물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싫었는지 굉장히 매력적인 생물로 진화한 민달팽이가 있는데요. 미적인 진화의 영웅, 바다토끼 줄어나 팔바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줄어나 팔바가 서식하는 곳은 태평양과 인도양의 따뜻한 열대 바닷속입니다. 이 민달팽이는 밝은 노란색 또는 흰색으로 몸 길이는 약 2.5cm이며 몸은 털가죽으로 보이는 작은 가시로 뒤덮여 있습니다. 머리에는 긴 토끼 귀를 닮은 두 개의 가시가 나 있고 몸통 반대편 끝은 전체가 가시로 뒤덮여 있어 마치 꼬리를 떠올립니다. 귀엽지 않나요? 실제로 저 귀는 소리를 듣는 곳이 아닙니다. 식량과 교미 상대를 찾는 화학적 감각기관이죠. 꼬리는 아가미로 이를 통해 호흡한다고 합니다. 줄어나 팔바의 수명은 진짜 토끼보다는 훨씬 짧은데요. 단 몇 개월이라고 하네요. 이들은 플랑크톤이나 해초를 먹이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생물을 혹시 발견하신다면 절대 쓰다듬으시면 안 돼요. 줄어나 팔바의 몸을 덮고 있는 털은 포식자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한 작은 돌기물로 독이 나오는 분비선입니다. 이 분비샘을 건드리면 다칠 수도 있답니다. 멀리서만 귀여워해야겠네요. 땅돼지. 돼지나 토끼, 개미 알기의 교배로 태어난 게 아닐까 싶은 외모를 가진 비교적 큰 이 생물은 실제로는 돼지나 토끼, 심지어 개미 알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땅돼지는 짧은 털에 돼지의 코, 토끼 귀 등 다른 곳에서 쉽게 보기 힘든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면 잊기 힘든 외모죠? 땅돼지가 서식하는 곳은 남아공 나미비아와 보츠와나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이주자가 땅돼지를 아드바크라 이름 짓기도 했는데요. 이는 네덜란드의 방언으로 땅돼지라는 의미로 바로 이 네덜란드의 방언에서 아프리칸스어가 태어났습니다. 스와힐리어로는 아브데라프라고 불리기도 한다네요. 손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별명은 모두 땅돼지의 외모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땅돼지는 튼튼한 손톱과 코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 땅을 무척 잘 판답니다. 이들의 이빨은 범랑질이 없는 통 모양으로 한없이 계속 자랍니다. 긴 코가 있는 것은 개미나 흰개미를 먹는데 편리하죠. 모양이 큰 개미알기를 닮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돼지와 큰 개미알기는 공통점이 전혀 없습니다. 특징이 비슷한 이유는 수렴 진화에 의한 것인데요. 이는 비슷한 조건 밑에서 생활하는 두 종류의 동물이 서로 독립하여 같은 특징을 발달시키는 현상입니다. 우는 토끼. 우는 토끼는 작은 햄스터 같은 동물로 흔히 야쿠츠크나 몽골 극동에 서식하며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종도 있습니다. 우는 토끼는 부지런한 성격으로 겨울을 위한 건초나 집을 기릅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이 수염. 수염이 길면 길수록 우는 토끼는 더 멋져집니다. 가장 긴 우는 토끼의 수염은 머리보다도 깁니다. 이들은 동면을 하지 않는데요. 그 대신 겨울에 건초를 먹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풀을 모으고요. 풀을 산에 쌓고 건조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바람에 풀이 날아가지 않도록 풀밭에 정성껏 돌을 올려둘 수도 있습니다. 풀들이 건초가 되면 우는 토끼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풀을 자신의 거처로 가져가죠.
서로의 건초를 훔쳐먹는 것도 우는 토끼가 좋아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랑 비슷하네요. 비스카차. 친칠라의 친척벌인 이 동물은 라틴 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우루과이 영역에 살고 있는 하얗고 동그란 배와 회색 등을 가진 생물입니다. 비스카차는 녹색 아열대 평지, 온기, 그리고 포옹을 좋아하는데요. 비스카차가 살고 있는 곳은 공동주택이랍니다. 몇 개의 동굴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불구불하고 복잡한 길로 서로 연결된 이러한 방에 살고 있는 것은 두세 마리의 수컷과 열 마리 이하의 암컷입니다. 수컷은 크고 강하고 심술궂습니다. 그러니 비스카차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일부 다처제와 엄격한 가부장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 큰다람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인도산 큰다람쥐 일종인데요. 사실 큰다람쥐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인도 큰다람쥐는 하나뿐입니다. 인도 큰다람쥐는 무게 2에서 3kg 이상으로 이런 종류로는 좀 의외의 체격입니다. 하지만 라투파라고도 불리는 이 종류에는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도 큰다람쥐는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대한 꼬리는 몸통의 2.5배나 되는 길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꼬리를 갖고 계신가요? 뒷다리로 가지 위에 서서 앞발로 음식을 잡고 꼬리로 균형을 잡으면서 식사하실 수 있으신가요? 안 되신다고요? 그럼 이 모습을 보고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인도 큰다람쥐의 크기는 살찐 고양이와 같은 정도로 등의 붉은 털과 가슴과 다리에 있는 크림색의 털, 머리에 있는 베이지색 털이 조화를 잘 이룬 덕분에 무척 예쁘답니다. 만약 라투파와 만나게 되면 이들은 여러분이 싫더라도 달아나지 않을 텐데요. 도망가는 것은 라투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무 줄기에 바싹 몸을 붙인 뒤 여러분을 아기에 찬 눈으로 바라보겠죠. 라투파를 도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발톱은 아주 단단하고 날카롭거든요. 현재 라투파는 멸종 위험에 처한 생물입니다. 오래전부터 인도인들이 아름다운 모피를 얻기 위해 라투파 사냥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현재 인도의 마하라슈트라주에는 인도 큰다람쥐를 연구하고 보호하는 바이마샨카 자연보호구역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아메리카 호저. 이는 일반적인 호저의 작은 버전으로 겉보기에는 너무 가련해 보입니다. 그에게는 가끔 너구리 같은 습성이 나타나는데요. 미국에 서식하며 과일, 특히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이들은 나무에 살면서 가끔 지상으로 내려와 악력이 강한 자신의 앞발을 사용해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훔쳐갑니다. 아메리카 호저가 바나나 농장을 쓸어 담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이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메리카 호저는 얼굴을 들어 인간들을 작은 두 눈으로 처량하게 바라보며 코를 꿈틀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메리카 호저가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떠나갔어요. 아메리카 호저는 그 전술을 사용해 농장을 계속 습격해 나갔습니다. 빈투롱. 어느 날 말레이 곰은 고양이와 너구리는 잘 사는데 자신만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 곰은 고양이와 너구리의 습성을 모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이 빈투롱인데요. 빈투롱은 복스러운 털을 가진 채 야옹하고 울며 느긋하게 걸어다니며 흥미가 생기는 건 무엇이든지 발과 꼬리로 잡아챕니다. 이들은 나뭇가지 위에 있는 과일과 작은 생물들을 먹으며 주위의 경치에 녹아들어 매복하면서 꼬리로 오랫동안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팝콘의 향기라는 특별한 분비액을 사용해 세력권을 유지합니다. 빈투롱은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사육용으로 길들여지고 있고요. 매우 호기심이 많아 항상 자신의 거처에서 벗어나서 음식을 찾아다닌답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속을 마저 발견해낸 것이죠. 아마 인간이 가진 것들이 아주 흥미로워 보였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심쿵 하셨나요? 동물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희 채널을 계속 시청해주신다면 더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